만경강을 가로지르는 우리나라 최초의 콘크리트 다리, 세창이 다리인데요. 김제 만경평야의 곡식이 이 다리를 통해 군산항으로 흘러갔습니다.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다리가요, 1933년도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나라 최초로 건설된 콘크리트 다리라고 해요. 그러니까 이 만경강 유역에서 자라난 아주 엄청난 양의 그 곡물들이요, 이 다리를 통해서 서해안 일대로 다 옮겨져서 수탈됐던 거죠. 하지만 추운 계절 뒤엔 결국 봄이 오고야 맙니다. 아무리 막아도 기어코 강은 흘러흘러 더 큰 바다에 닿는 것처럼요. 그렇게 만경강도 새만금에 몸을 맡기고 다시 봄날을 꿈꿉니다.